남자들은 화성에서 오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왔다고 상상해 보자. 아주 오랜 옛날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던 화성인들이 금성인들을 발견했다. 단한번 얼핏 보았을 뿐인데도 그들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느낌을 갖게 되었다. 사랑에 빠진 화성인들은 얼른 우주 여행 방법을 고안하여 금성으로 날아갔다. 금성인들은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환영했다. 그들은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고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위해 가슴을 활짝 열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법과 같았다. 그들은 함께 있는 게 즐거웠고 무엇이든 함께 하면서 기쁨을 느꼈다. 비록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그들은 그 차이를 마음껏 즐겼다.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기까지 서로 다른 욕구와 기호, 행동, 양식을 이해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몇년 동안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지구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근사하고 아름다웠지? 그런데 지구 환경의 영향으로 갑자기 그들은 이상한 기억상실증,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게 되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는 자신들이 서로 다른 행성 출신이고 따라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서로의 차이점들이 기억에서 모두 지워지면서 그들은 충돌하기 시작했다. 하하하.